오늘은 환경오염과 이상기후로부터 지구를 지키자는 지구의 날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지난 1년 동안 5차례에 걸쳐 바다로 흘려보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오염수를 방류하는 일본과 수수방관하는 우리 정부를 함께 비판했습니다. 변혜주 기자입니다. 바다 생물의 탈을 쓴 사람들이 동성로 거리를 행진합니다. 바다는 생명 등의 문구가 적힌 작은 현수막도 들었습니다. 대구 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계속되는 핵 오염수 방류를 규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엄청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꾸준히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지난해 8월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첫 해양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3만 천여 톤의 오염수를 내보냈습니다. 지난 19일 5차 해양 방류를 시작해 다음 달 7일까지 7,800톤을 방류할 예정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5차 방류 현장 점검 결과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농도가 일본 자체 기준치를 크게 밑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수산물 생산 단계와 유통 단계에서 방사능에 영향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며 핵 오염수 방류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안전한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등은 오염수 방류가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방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방사성 물질을 희석을 한다 하지만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농도가 짙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생물을 통해서는 더 증폭이 됩니다. 또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방관하고 있다며 바다를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구가 오염되고 이상기후가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일본은 내년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핵오염수 5만 4,600톤을 추가로 바다로 내보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변혜주입니다.